영탁, 트로트 선순위 탑 7. 트로트 가수 천억대 자산가 누구야? 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한 소식통에 의하면 트로트 가수인 영탁의 추정 자산은 약 200억 원으로 평가됩니다. 그의 높은 인기와 다양한 활동으로 인해 상당한 재산을 축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서울가요대상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영탁은 행사 수익, 저작권, 공연, 방송, 광고 등 다양한 수익원을 통해 대중의 사랑을 경제적 성공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행사 참여만으로도 회당 3,800만 원을 벌어들이며 연간 광고 수입만으로도 약 18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외에도 자작곡을 통해 상당한 저작권료 수익을 얻고 있으며 그의 대표곡 중 하나인 내가 왜 거기서 나와 는 그에게 막대한 저작권 수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러한 저작권 수익은 영탁의 전체 자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며 그의 경제적 성공은 그의 예술적 성과만큼이나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영탁의 자산과 수익에 대한 이야기만큼이나 그의 경제적 성공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의 경제적 성공은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는지 그의 노력과 투자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에 대한 이야기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또한 트로트 음악계에서는 영탁을 포함한 다른 가수들도 높은 수준의 경제적 성공을 거두고 있는데 이들 간의 경쟁과 협력이 그의 자산과 수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영탁의 자산과 수익에 대한 정보를 통해 그가 어떻게 이를 늘리고 관리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풀어져야 할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의 재테크 전략이나 투자 방향,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와 영향에 대한 분석과 전망이 관심을 끌고 있으며 이러한 이야기들이 그의 팬들뿐만 아니라 경제 전문가와 일반 대중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영탁의 경제적 성공은 그가 음악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도 활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그의 예술적 성과와 더불어 경제적으로도 성공하는 모습은 그의 팬들에게 자부심을 주고 트로트 음악계의 발전과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의 활약과 더불어 그의 경제적 성공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가수 영탁의 팬모임인 산타클로스가 기부를 통해 선한 영향력을 펼쳤다. 산타클로스는 부산 가덕도의 유일한 보육시설인 소양무지개동산 내 어린이들을 위한 푸드트럭과 어린이 통학차량 구입을 위한 기부금을 전달했다. 이는 이미 3년 전부터 시작된 소양무지개동산과의 인연으로 매년 어린이날과 크리스마스 등의 기념일에 만남을 가지고 있다. 산타클로스는 일회성 기부뿐만 아니라 매년 어린이들의 성장에 맞춰 정성을 담은 선물을 전달하며 어린이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구축해왔다. 이로 인해 영탁 삼촌이나 산타클로스라는 친숙한 존재로 여겨지고 있다. 또한 산타클로스는 코레일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자작곡인 꿈 미쳤다와 플리나 등을 통해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당신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좋아요, 공유, 구독으로 우리를 지원해주세요.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